안녕하세요. I love you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, 마사지 받으라고 I love you 하시는구나. 여기 마사지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은가 봐요. 계속 아까부터 마사지 받으라고 I love you, I love you 막 이러면서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커큰컵. 제가 양해 구역, 양해 구하겠습니다.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발 냄새가 날 수 있어요.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요. 저는 태국에서밖에 마사지를 안 받아봤는데 지금까지는 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마사지계의 엄마? 항상 어머님들이 해주셨거든요. 아, 근데 이게 어떻게 피로가 풀리는 거지? 진짜 신기하네. 오, 와우. 시원해서요. 후! 안 아픈데요. 아파요. 그런 거 모르세요? 그런 거 있는데 처음에 마사지 받을 땐 진짜 아팠거든요. 근데 아파도 시원하니까 뭔가 하게 되는 거예요.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나? 이러면 뭔가 아버지가 된다는 기분인데. 옛날에 어릴 때 있잖아요. 어릴 때 아버지 안마 해드리고 그러면 아 시원하다 하시잖아요. 아 아파 죽겠는데 이게 왜 시원하다는 건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. 근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. 제가 별명이 영감이에요. 키군이 지어줬는데 제가 마사지를 좋아하고 온천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아티스트 가장 좋아하던가요? 아니면 뭐 민호 군이 FX의 멤버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뭐 태민이는 스위스 가고 난 런던 가고 운영 형은 태국 가서 논다고 민호 군이 나중에 와서 사과를 했다는 그런 후문이. 아 진짜 좋아요. 이때처럼 행복할 수가 없다. 마사지 받으니까 이거 받고 한 3시간 정도 더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진짜 장난 안 치고. 아니 혼유 씨가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우리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니는 기분도 어떠세요?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. 권력인가? 권력과는 좀 멀지만 이런 게 어딨어요. 많이 힘들어요. 많이 힘들어요. 그래도 좀 힘들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더 좋은 게 내일부터는 진짜 제 멋대로 할 것 같아요. 완전 장난 아니게 기대된다. 사악해.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시원시원합니다. 끝.